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꿈수저 장학금을 만들자고 같이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기부들 그다음 본인이 내 만든 책 수익금 그리고 강연 수익금 그리고 각종 토론회나 방송 출연의 수익금을 다 모아서 본인이 갖지 않고 공적으로 안진걸 함께하는 사람들 꿈수저 장학금으로 거의 기부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둘 뿐이고 안진걸 소장님과 같은 청년들 이 땅의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뛰는 청년들이 100명 정도 생기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실은 8회고 총 58명째의 장학생들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 기부금은 1억 7,200만 원 정도 누적 기부금으로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또 함께 하시는 동지들, 동료들이 함께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늘 행사는 아남사와 그다음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안성규 드림스폰 대표님 드림스폰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로 심사를 하고 뽑히고 또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림스폰 안성규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남사의 초기 1회부터 계속 이렇게 자문도 해주시고 멘토링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이기영 배우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저는 그 초대 회장인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주인공이기도 하고 꿈수조 장학금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또 현장을 뛰고 계시는 민생청재 안진걸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또 소개는 했는데 그 다시 한번 본인 소개 한 번만 더 해주시고 이제부터 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저는 별의 친구들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하는 대안학교입니다. 내가 성장학교 교장 김현수입니다. 정식과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은 주인공이 여기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아남사에서 팍팍 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해 주실 우리 아남사 8기 장학생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박예슬 아나운서 앵커입니다. 박예슬 아나운서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에 늘 함께하고 있는 텅디 PD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드림스폰 함께하고 계시는 네 안태규 이사십니다. 네. 우리 인천 청소년 네 자립관에서도 네 인천 청소년 자립관에 네. 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 청소년 자립정과에서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한 분 한 분 이야기는 차차 듣기로 하고 먼저 좀 빠르게 그 증정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 나와주시고요. 예, 우리 안성규 대표님 예, 이름 나오는 순서대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장학증서 증정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손피켓 하나 증정 예, 준비해 주시고 예, 장학증서 경지수님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네, 네. 안 소장님, 예, 네, 같이 경지수. 네. 네, 장학증서 경지수. 위 청년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 공익을 위한 헌신의 태도가 훌륭하기에 지지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18일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네, 네. 네. 네, 기념사진 함께 찍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고경빈님, 고경빈님 혹시 안 계신가요? 그러면 김 한 분이 모르셨나요? 네, 김세희님, 김세희님, 네, 네, 바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나오시라니까요. 얼른 같이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해주셔야 돼요. 김세인님, 예, 전달해 주시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네, 사진 함께 찍겠습니다. 예. 배우님은 저 찍으면 좋겠어요. 의사님 찍고 계신가요? 네, 사진 찍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김희준님도 내용은 같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합니다. 펼치고. 네. 이렇게 해야겠다. 네. 김희준님. 희준님 짱.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다음 류수빈님. 네. 류수빈님께 증정하겠습니다. 축하하고 응원드립니다. 수빈님 짱. 네, 그다음 박수진님. 전원 하나씩 바꿔 나서 단체 사진 찍을 겁니다. 네, 박수진님 증정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붙여서. 수빈님 짱. 네, 그다음 송민경님. 상당히 어색하지만 네. 송민경님 증정하겠습니다. 민경님 짱. 축하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이건 진심. 네, 다음 육연주님. 육연주님, 네, 증정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연주님 짝. 네, 다음 이승호님. 네, 이승호님 증정하겠습니다. 승호님 짱.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전원 다 참석자 드렸고요. 네, 첫 번째 1번 고경빈님. 저보다는 대표님하고 찍은 사진이 나중에. 네, 저 이제. 겁니다. 네, 고경빈님 다시. 경지수님. 아, 경지수님. 네, 네, 경지수님. 지수님 짝. 네, 나머지 전원 다 나와주십시오. 전원 장학증서 가지고 나와주시고요. 우리 아남사 꿈수저 장학금은 조건 없고 그리고 사후에 보고서 없고 입증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용도에 알아서 잘 쓰시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더 힘내시기를 바라는 저희 연대와 지원의 장학금입니다. 우리 안 대표님도 오시고 저도 같이 찍겠습니다. 가운데 쓰시고 우리 조금 더 옆으로 좀 붙어볼까요? 두 줄로 할까요? 이렇게? 두 줄로? 두 줄로? 조금씩만 더 쫙 한 발씩만 좀 더 가주시고 안 대표님도 같이 가시죠. 당기나요? 아, 둘이 어떻게 서로 조금 이렇게 조금만 가서 장학생분들이 조금 날로 서는 거 있잖아. 장학생들이 앞으로 장학생분들이 조금 앞으로 반대지 반대 반대. 아, 여기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이쪽은 이쪽 이쪽 결혼식 사진 결혼식 사진 분위기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네. 현수막이 다 머리가 다 시니까 이만큼 좀 숙여서 이만큼도 앞으로 와서 앞으로.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남는 게 사진밖에 없어서 그래요. 됐습니까? 잠시 저도 판넬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나중에 사진도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안진걸TV, 대박영선TV, 박예슬TV 세 군데에서 생방송도 되고 있습니다. 그냥 응원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후원도 해 주시거든요. 예. 됐습니까? 네.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더 듣고요.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고 안 소장님만 한 번 더 찍으시죠. 아니요. 네, 들어가시죠. 아니, 그러면. 개별 찍으니까 네. 네. 얼른 밥 사러 가야겠네. 네. 어쨌든 주요 행사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고요. 그래도 오늘 자리를 위해 와주신 우리 이기영 배우님의 또 이렇게 연대 응원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40년 동안 인물 하나로 승부하는 배우 이기영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3년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요. 또 새로운 또 우리 장학생 여러분들 선발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와서 여러분 밝은 얼굴 보니까 또 정말 너무 좋습니다. 모쪼록 지금 당장 이 작은 금액의 장학금이지만 여러분 앞날을 밝혀나는데 좀 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장학금보다는 이렇게 관계된 저희들하고의 또 이 인연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연락하고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살면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작은 고민이라도 있으면 하시라도 연락 주세요. 그러면 삼촌처럼 또 형처럼 언제든지 같이 상담하고 같이 시간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중간에 혹여 안진걸 소장님이 가시더라도 대한민국 민생과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각종 방송 일정이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6시 그 30분에는 또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장학생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한마디씩은 저희가 짧게라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학금 신청할 때의 마음과 됐을 때의 마음이 어떤지. 사실은 이번에 경쟁률이 역대 최고예요. 보통 한 해당 저희가 1,000명 지원하셨거든요. 가장 많이 지원할 때가 1기부터 7기까지 1,200명이 지원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2,500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심사하면서 저희도 너무 그 마음도 아프고 또 떨어뜨리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생 경제가 엄청나게 많이 망가진 현실을 저희가 또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어깨가 되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신 아홉 분들은 2,500명의 나머지 한 2,491명이 떨어지셨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민국 경제 위기, 민생 위기 가운데 또 안 소장님은 열심히 또 개선의 목소리를 내셔야 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좀 짧게라도 쭉 돌아가면서 누구시고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감과 됐을 때 그리고 되고 나서 뭘 하는지 편하게 자유롭게 어떤 주제로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 부담스러우신 거 있습니까? 저는 금수저 8기 장학생 김세희입니다. 난 사실 신청할 때는 뭐지? 좀 조급하게 하느라 무슨 내용 썼는지도 잘 기억 못했는데, 그 경쟁자가 2,500명이나 있었는데 뽑혔다는 거에 진짜 너무 놀랐고요. 아홉 명 중에 뽑히가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남사 장학금 8기 류수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8기 신청할 때 더욱더 마음을 떨려 했는데 제가 이제 8번의 신청 만에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됐다 했을 때 정말 너무 기뻐서 빨리 오고 싶었고, 이제 이 장학금을 받고 제가 이제 미래 교육자가 되는 길에 더 힘써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만날 학생들에게 저처럼 이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수저 8기 경지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아나운서 장학금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 장학금을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데 쓰는데 그치지 않고 좀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자원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썼던 시간들을 이제 청소년 쉼터나 이런 데 좀 봉사활동 같은 데 좀 사용해서 다양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 장학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목표를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학사 장학금 8기 송민경입니다. 처음에 지원했을 때는 사실 될까 싶은 마음이 더 컸는데 많은 경쟁자분들이 계셨는데 뽑혀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꿈을 키워나가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꿈을 이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장학금 6년주라고 하고요. 장학금을 받아서 기분도 좋고 이렇게 처음 신청했는데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이걸 받아서 학비도 보태고 그리고 꿈을 이제 이루는데 보태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남사 장학 8기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 그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 받게 되어서 더 영광이고요. 제가 이 장학금이 높은 경쟁률로 받았다고 하니까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 인생에서 꿈을 이뤄 나가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꿈을 이루고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남사 장학금 8기 이승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장학금 신청할 때 서류만 있는 게 사실 좀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했는데요. 좀 글을 평소에 잘 쓰는 성격이 아니라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했지만 글을 적으면서 저의 약간 미래 계획도 세워볼 수 있고 제가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당장 꿈을 이루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니 이제 작은 나눔들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남사 장학생 8기 김희준입니다. 우선 이렇게 아남사 장학생이 선발되어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앞에 분보다는 못하지만 7번 시도 끝에 이제 끝내 되었었는데요. 약간 7.8기의 정신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을 재학 중인데 교정공무원이라는 진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눔의 선순환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또 돈벌러 가봐야 돼가지고 돈벌러 갖고 기부를 해야 돼가지고 아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이야기 들으니 제가 뭉클하기도 하고 또 참 죄송한 마음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작은 아주 큰 돈도 아닐 텐데 어떻게 보면 절박한 마음으로 또 지원하실 텐데 제가 재벌 대기업 제 2사나 3사 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재벌 대기업 사람들 좀 친해져야겠다. 오너 일가하고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좀 기부금 뜯어내려고. 근데 이상해 저만 보면 막 도망가고 이 사람들이. 저 잠깐 안 무서운데 혼자 막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우리 청년들이 많고 또 우리 이웃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이 꿈스 청년 장학기금과 별도로 또 홍길동 은행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소액 생계비가 정말 10만 원, 20만 원도 급해가지고 남의 물건 훔치거나 어쩔 수 없이 뭐 건강하지 않은 방식의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작년에 10만 명 정도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로 입건이 됐더라고요. 5만 명 정도는 벌금형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벌금 대신 감옥에 가는 거 있거든요. 노역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대신 내주는 장발장 은행은 있습니다. 인권연대가. 근데 소액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곳은 있는데 무상으로 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드림스폰 안승규 대표님하고 민생경제연구소 또 대발경선TV 안정TV 다 연합해가지고 그것도 주변에 혹시 정말 너무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별로 큰 도움이 될까 제가 걱정을 하는데 이제 시범사업이거든요. 처음으로 한번 10만 원부터 나중에 너무 작으면 20만 원이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또 돈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기부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마침 우리 저희를 항상 후원해 주시는 중소기업과 아크릴 관련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김용중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도 좀 후원해 주셨어요. 예, 우리 그 고경빈 님만 못 오신 거네요 보니까요. 그분은 저기 경주에 살아가고 못 오신 거 그러신 거 괜찮아서 제가 따로 연락드리면 되니까 제가 지금 급한 정말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어쩔 수 먼저 가는데 이경 배우님 그 다음에 김용중 선생님 격려사 간단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하셨고 아 하셨군요. 그럼 김용중 대표님 아니요 그래도 본인이 기부해 주신 것도 이렇게 잘 활용이 됐는데 짧게 인사하십시오. 하시는 사업도 소개도 되고요. 그 다들 정말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시고 멋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암사 전 기수 선배님들이 세 분이 다 전 기수들이신가요? 아닌가요? 한 분만? 한 분만. 네. 아, 네. 아까 인사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함께 얼굴 보고 우리 함께 응원하는 또 서로 연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뭐 증정식이라기보다는 팔기들끼리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또 이해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이제 늦게 오긴 했어요. 아남사 장학금 추진단장 김용춘 단장님이 하남에서 오시느라 오래 걸렸거든요. 우리 김용춘 단장님의 응원의 말씀 있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띄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올까요? 네, 우리 장학단장님 직업이 감정평가사예요. 감정평가입니다. 저희는 감정평가를 네. 여기 와서 이제 또 새로운 직업도 접하기도 좋잖아요. 네. 오면서 유튜브로 계속 듣고 왔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그 8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진걸 소장의 뜻을 또 기리고 또 여러분들의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좋은 세상 또 좋은 꿈을 꾸면서 희망찬 또 미래를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아까 우리 유튜브 보면서 왔는데 우리 이기영 배우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상 저희들이 여러분들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중에 어려울 때 또는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 같은 단톡방이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이제 오늘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그
장학 운영위원회 명단을 여러분들 방에 초대를 하면 거기에 1대1로 말을 거셔도 되거든요. 이기영 배우님도 계시고 1기부터 지금 8기까지 단톡방에 모두 모실 거예요. 그래서 장학생이 아닌 분들은 운영 지원하는 지원 그룹이다 생각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1대1로 상담해 주셔도 좋고 저한테도 1대1로 전화 주시는 그 6기 친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것들은 이제 안 소장님은 시민사회와 NGO 활동이나 민생경제 관련한 문의들을 해주시면 좋고 문화예술인의 삶과 과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님은 이제 전문가 분야 그리고 저는 이제 국회 입법부 국회에서 보좌관을 아주 오래 했고 행정부에 있어서 국회 인턴이나 국회 입법부 관련해서 문의할 것들 있으면 해주시면 좋고 노무사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그 통로를 통해 다양한 문의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녁을 맛있는 저녁으로 다시 또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시고 정리하고 저희가 가겠습니다. 네, 지금 네 어울림 식당으로 이동할 거고요. 장학생분 8기 장학생분들과 저희 곽수아 장학금 선배님께서만 남아주시고 다들 어울림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세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다음에 뵐게요. 뭐 있으면 단톡방에서 만나요. 네, 축하합니다. 4월 10일까지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지금 가셔야 되니까 사진 찍으실 분들은 지금 미리 찍으시기 바랍니다. 배우님 지금 다들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데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용기 있는 자가 쟁취합니다. 네, 네, 셀카 찍으셔도 됩니다. 네, 아직 잠깐 시간 되시니까. 찍어줘. 누가 찍? 선원이 찍어주고 가세요. 여기 립스틱 빨개지는 앱만 쓰지 말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중